반갑습니다. 네, 멋지게 인사를 마쳤고요. 오른쪽부터 오늘 정말 기자님들이 많이 오셔서 오른쪽 끝까지 좀 봐주시고요. 네, 정면. 네, 더 날렵해졌다 그래야 될까요? 더 멋져졌는데요. 왼쪽. 네. 우리 기용 배우가 없는 동안에 포즈들이 다양한 게 많아졌어요. 준비해왔죠, 오늘? 예. 다양하게. 포즈, 포토타임 포즈가 다, 그렇지. 그거예요. 새로운 거 준비했죠. 왼쪽. 정면. 오른쪽. 정면도 봐주시고요. 정면 아래쪽. 자, 그리고 정말 기다려준 분들 많은데 반갑게 손인사도 좀 오래 기다렸습니다. 네, 멋지게 돌아온 장기용 배우. 우울한 시간 여행자잖아요. 복귀 주에 다크 눈빛 한번 보여주시죠. 예, 다크 하나, 둘, 셋. 아, 바로 복귀 주가 되는. 예, 왼쪽 끝. 정면. 그리고 오른쪽 끝 쪽을 봐주시고요. 그리고 더 달콤해진 마지막으로 장기용 씨 밀크남의 모습 보여주시죠. 아, 이거죠. 그리웠어요. 예. 오른쪽 끝. 오른쪽 끝. 왼쪽 끝. 그리고 정면 아래. 네. 감사합니다. 잠시 모실게요. 네. 아, 멋진 신고식입니다. 오이 씨. 네, 온 몸에 지금 꽃인데요. 예, 하지만 가장 꽃은 얼굴이죠. 왼쪽 끝. 정면. 오른쪽 끝. 네,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도 봐주시고요. 자, 초능력 가족 앞에 날벼락처럼 나타난 예의 바른 침입자. 도다해죠? 예의 바른 포즈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센스 어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도다해표 미소 한번 보내주시죠. 정면. 오른쪽 끝. 정말 싱그럽죠? 네. 저는 이 배우 잠시 후에 모실게요. 네. 네, 네, 오늘은 런웨이로 만들고 있네요.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고요. 자, 오늘 최정상 모델 아우라를 장착하고 오셨는데 최정상 모델 포즈 부탁드립니다. 약간은 어색할 수 있지만, 자, 갑니다. 수현 씨, 멋진 포즈. 예, 그렇죠. 사랑스럽죠. 정면 오른쪽. 자, 손인사와 함께 하트도 한번 갈까요? 수현 씨입니다. 네, 잠시 후에 모실게요. 자, 다음은 중앙에 그 T존에. 예. 네, 왼쪽부터 봐주시죠. 네, 포토타임을 굉장히 많이 경험했죠.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고요. 정면 아래. 예, 승리의 V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박소희 배우가 이번에 맡은 캐릭터가 사춘기 소녀. 그쵸? 시니컬한 사춘기 소녀 모습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작품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본투 사랑스러움이라, 그쵸? 그러면 본연의 모습, 본체 모습, 사랑스러운 포즈 마지막으로 갈까요? 그쵸? 착붙입니다. 왼쪽.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른쪽. 네, 박소영. 캐릭터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 자리에 계시고요. 아, 그 자리에 계시는 게 아니라 잠시 후에 다시 모실게요. 감사해요. 네. 아, 멋진 에스코트.
젠틀기용, 네, 두 분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 그리고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은 어떻게 서로를 구원하게 될지, 그 정면 아래쪽. 네, 아, 준비했어요. 하트, 손하트, 로맨스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께, 예. 믿어오심지어 얼굴을 안 가리게 살짝만 아래로. 네, 우리의 로맨스 기대해. 약속하는 로맨스. 좋습니다. 그 상태로 오른쪽. 그 상태로 왼쪽. 네. 자, 보라트도 서로 한번 가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되게끔, 그쵸? 장기용 씨는 3년 만에, 몰랐죠? 장기용 씨는 장기용 씨 하면 돼요. 오른쪽 손으로. 오른쪽 손, 그쵸? 어, 좋아요. 네, 요런 게 생겼어요. 네. 정면. 오른쪽. 그리고 왼쪽 끝. 네, 왼쪽 봐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두 분 자율 포즈. 네. 내가 설마 그거 하지 않을까 했는데, 아, 역시 3년 만에 장기용 씨. 예, 자, 그거 합시다. 네, 합시다, 합시다. 자, 자, 하나, 둘, 셋. 시선 앞쪽을, 하나, 둘, 셋. 그렇죠. 예, 시간이 지나도 명불허전 포즈죠. 예, 역시. 네, 레트로 좋습니다. 자, 두 분 그 자리에 계시고요. 장기용 씨가 몸을 틀어서 왼쪽부터 봐주시죠. 네, 네 분. 정면을 봐주시고요. 자, 수현 씨가 몸을 틀어서 오른쪽을.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을 봐주시고 네 분 모두 손하트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귀엽게. 네, 정면 봐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조현탁 감독님을 모십니다.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고요. 네, 오른쪽 끝입니다. 정면 아래. 자, 히어로는 아닙니다만. 자, 다 같이 이제 파이팅 전에 하트도 한번 해볼까요? 자신감 찬 하트, 사랑 많은. 예, 판타지 로맨스니까 가볼게요. 하나, 둘, 셋. 얼굴만 안 가리게. 시선 왼쪽으로 한번 봐주시고요. 시선 오른쪽. 자, 이제 정면을 봐주시고 제가 제목을 외치면 파이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어로는 아닙니다만 파이팅! 네? 파이팅! 네. 이상으로 포토타임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해주신 감독님과 배우분들 무대 아래쪽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작품, JTBC 토요일 드라마 히어로는 아닙니다만, 기대하시는 기자님들도 정말 많다라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 귀한 발걸음 많이 해주셨는데 감독님부터 인사 부탁드립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 히어로는 아닙니다만 연출을 한 조현탁이라고 합니다. 오늘 밖에 날씨도 너무 좋은데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이렇게 이 시간이 주어졌으니까 하여튼 재밌고 나름 의미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그 질문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열심히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기용 씨 반갑습니다. 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히어로는 아닙니다만에서 복귀 조역할을 맡은 장기용입니다. 아, 네, 오늘 바쁜 걸음 와주신 만큼 네, 성실히 답변하고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본인 지금 기자회견으로 알고 오셨어요? 네. 자, 천의 씨.
네, 안녕하세요. 히어로는 아닙니다만에서 도다의 역을 맡은 선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수현 씨. 네, 복시 패밀리에서 복덩어리를 맡은 복동이 수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복동이, 네. 우리 서희 배우. 안녕하세요. 저는 히어로는 아닙니다만에서 복이나 역을 맡은 박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 공동 인터뷰를 시작하기 앞서서 감독님, 어떤 작품인지 작품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뭐 제목에서도 느껴지시겠지만 히어로는 아닙니다만이고요. 그러니까 과거의 히어로였던 거죠. 지금은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과거에 가졌던 그 히어로였을 때 가졌던 그 초능력을 되찾기 위해서 온몸으로 몸부림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고요. 그런 몸부림들이 되게 많은 것들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코믹하기도 하고 되게 짠하기도 하고 처절하기도 하고 그 안에 어떤 인연으로 사랑 이야기도 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몸부림이 되게 다양한 장르를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시작되는 그 가족들의 이야기를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벌써 기대가 되는데 진짜 온몸으로 몸부림을 쳐주실 이제 배우분들 예, 함께하고 계신데 특히나 장기용 씨는 본인의 복귀를 알리는 이름으로 또 복귀주 예. 네, 맞아요. 네. 이거는 뭐 너무 소름 끼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강한 이끌림이 있었어요. 강한 이끌림. 네, 복귀작을 복귀주 캐릭터로 인사를 드리는 게 어떻게 좋지 않을까. 네. 좋습니다. 요거는 진짜 운명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기자님들 아마 이 작품에 대한 궁금증 많으실 거예요.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 손을 들어주시면 스태프께서 마이크를 전달하겠습니다. 네, 저 뒤쪽에 지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오센의 연휘선 기자라고 하고요. 반갑습니다. 네, 아무래도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한기용 씨한테 3년 만에 복귀작으로 히어로는 아닙니다만 선택하신 이유 궁금하기도 하고 반대로 조현탁 감독님께도 장기용 씨를 남자 주인공으로 상대적으로 멜로드라마는 아무래도 남주 비중이랄까 좀 존재감이 강렬하잖아요. 장기용 씨 복귀작으로 섭외하신 이유 궁금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박소희 씨랑 부녀지간이라고 캐릭터 설명에 나와 있던데요. 처음으로 바빠 연기하시는 것 같던데 장기용 씨 좀 어떠신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박소희 양께도 아빠 장기용 어땠는지 촬영단 후일담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일단 장기용 씨 선택 이유. 일단은 대본이 첫 번째로 가장 재밌었고요. 네, 그 다음에 히어로 히어로를 가진 가족 구성원들의 개성 있는 특색도 네, 굉장히 재미있었고 그리고 제가 복귀 조커를 했을 때 저조차도 이제 예상할 수 없는 좀 그런 연기를 또 보여드릴 수 있는 그 설렘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됐고 그 다음 질문이 뭐였죠? 그 우리 네. 딸로 아. 네. 그래도 아빠 캐릭터 이제 역할함에 있어서 쉽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아빠라는 캐릭터에 갇히고 싶지 않았어요. 복귀주 캐릭터 그 자체로서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대중분들한테 진짜처럼 다가갈 수 있을까 고민도 정말 많이 했고 일단은 대본을 엄청 많이 봤어요. 네, 대본을 엄청 많이 보고 현장에서 저 또한 이런 캐릭터, 이런 작품의 결을 처음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감독님과 정말 많은 소통을 하고 리허설하면서 이런 느낌으로 해볼까? 지금 좋은데 이런 느낌으로도 해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쉽지는 않았지만 잘 나아갔고 잘 끝맺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희한하게 그 부녀 역할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야기할 때 두 분의 눈매가 눈이 맑고 크고 무쌍해. 이건 분명히 친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우리 박소희 배우 어땠나요? 아빠 장기용. 저는 네? 아빠로서 현장에서 어땠나요? 저는 처음에 이제 촬영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기주 아빠랑 닮았다고 그쵸? 많이 해주셔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아가
같고 그리고 그리고 기주 아빠께서 계속 친절하게 잘 대해주셔가지고 이제 촬영 끝날 때도 이제 항상 생일 선물이나 이런 것도 다 챙겨주시고 해주셔가지고 진짜 아빠 같았어요. 그 극 중에서는 서로 좀 대면대면하고 어색할 수 있지만 네, 촬영 밖에서는 너무 잘 챙겨주셨군요. 그리고 조금 아쉬웠던 거는 이제 작품 안에서는 좀 대면대면한데 조금 더 작품 안에서 조금 더 사랑스럽게 아빠와 딸 관계였으면 조금 더 친해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도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마지막 촬영 날 전날인가요? 그때 소희가 생일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깜짝 이벤트로 네, 생일 선물을 챙겨줬었어요. 네. 아, 훈훈하네요. 듣기만 해도. 자, 그러면 조현택 감독님, 이 역할, 복귀주 역할로 장기용 씨를 캐스팅한 이유? 사실 남자 주인공 복귀주한테 중학교 1학년 딸이 있는데요. 그 아버지 역할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에이지의 어떤 배우들이 떠오를 텐데 저는 뭔가 미숙한 아빠, 자기도 아빠가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는지 좀 혼란스러운 그런 모든 것들이 좀 짠해 보이기도 하고 제 3자가 보이면 좀 웃겨 보이기도 하고 그런 아버지 역할을 생각을 하게 됐을 때 기용 씨가 너무 큰 결심을 해준 거죠. 사실은 그런 딸이 있는 아빠 역할은 쉬운 선택이 아닌데 그것도 제대하고 첫 작품으로 저한테는 너무 감사한 일이고 또 그런 아빠 역할을 해내려고 하면 어떤 연기력도 필요하겠지만 본인 스스로 갖고 있는 진실됨이라든가 어떤 선하고 밝음을 갖고 있는 그 에너지가 복귀주 캐릭터를 진짜로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여지없이 기용 씨가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너무 많이 보여줘서 아주 굉장히 특이한 아빠, 진짜 아빠가 되어가는 법을 배우고 있는 기용 씨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어디서도 본 적 없는 아빠를 만나게 되었네요. 예. 그럴 것 같아요. 기대됩니다. 기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천우희 씨와 수연 씨도 궁금해요.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 가장 큰 건 이제 우리 조카들도 볼 수 있는 작품을 그러니까 사실 이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그리워했던 것 같아요. 해보고 싶었기도 했고 그래서 대본을 보면서 그 판타지라는 장르도 있고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내가 일상적인 모습을 담고 싶었던 작품인데 거기에 외피는 판타지라는 거 그 미세한 아이러니가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첫 만남에 조현탁 감독님을 뵀는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고 현탁 감독님이 들어오셨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 작품 해야 되겠는데? 그분이 오셨군요. 이 작품으로 그러니까 어떤 결과적인 것보다도 작업 면에서 과정이 굉장히 즐거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신뢰감이 한 번에 딱 들었어요. 네, 그게 가장 컸습니다. 신뢰 현탁의 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현 씨는요? 아, 네, 저도 감독님 다른 작품들도 재밌게 본 것도 있고 워낙 좋아하는 배우들인데 또 제 전작에는 좀 무서운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좀 더 밝음 그리고 인간적인 어떤 감동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좋았고 또 반대로 이 작품에 저를 생각해 준 것도 사실 내가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들게 한 부분이 있어요. 아, 좋습니다. 정말 전작을 완전히 잊게 하는 역할들이 아닐까 싶고요.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마이크 전달할게요. 기자님,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아, 예, 스포츠 서울 함상범 기자입니다. 네. 먼저 수현 씨랑 뭐 장경 씨, 천우희 씨께 질문 드릴 텐데 수현 씨 보니까 굉장히 파격적인 변신을 하셨더라고요. 전작에서 아까 뭐 무서운 역할을 하셨다고 했지만 좀 사실 되게
멋있고 아름답게 나왔는데 많이 파격적으로 바뀌셨는데 뭐 그 소감 뭐 어떻게 좀 임하고 계신지 그 부분 부탁드리고 장경수 천우희 씨 같은 경우는 두 분 은근히 되게 잘 어울리시는 것 같고 되게 분위기가 뭔가 잘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뭐 이렇게 이제 로맨스를 어떻게 하는 과정에서 뭐 느끼는 서로에 대한 평가 뭐 소회 뭐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일단 수현 씨 파격 변신 예 정말 그 채널을 돌리다 보시는 분은 수현 씨를 못 알아볼 수도 있거든요. 저도 좀 지나서 그런지 제가 저를 잘 못 알아보겠어요. 네, 그 워낙에 뭐 새로운 거에 도전하는 것도 좋아하긴 하지만 사실 저희 매니저들도 처음에 대본을 저한테 줬을 때 아, 예쁘지 않을 텐데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 부분보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역할에 나를 생각한다고? 라는 것도 저도 놀라웠고 그리고 뭔가 예전에 저에 대한 어떤 편견이라든지 모습에서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거를 완전히 깨버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끌렸어요. 그렇죠. 정말 파격 변신입니다. 그야말로. 자 그리고 장경 씨와 천우희 씨는 두 분의 판타지 로맨스 지금 너무나 기대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어떠셨나요? 연기하시면서. 일단은 천우희 배우는 저는 언젠가는 꼭 한번 같이 작품을 해보고 싶은 배우였어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정말 저희 로맨스는 좀 달달할 수도 있고 슬플 수도 있지만 애틋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서로 촬영장 안에서도 조금 서로 의지하면서 힘들 때 서로 이제 기대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잘 맞춰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호흡도 굉장히 좋았고, 네, 촬영장 안에 좀 재밌게 촬영했던 것 같아요. 네. 천우희 씨는요? 처음에 이제 캐스팅 됐다고 주변에서도 그렇고, 이런 대중적인 반응을 봤는데, 둘이? 약간 이런 의아하다는 이야기를 좀 있었어요. 왜냐면, 너무 각기 다른 길에서 약간 그라운드에서 일을 하다가 만난 것 같은 느낌이라 근데 오히려 그 만남이 굉장히 신선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감독님의 이 안목이 뛰어나시다는 걸 워낙에 작품을 하면서 네, 촬영을 하면서 그걸 더 느꼈어요. 왜냐면 기영 씨랑 저랑도 이게 기영 씨는 이제 3년 만에 복귀작이기도 하고 저도 이런 멜로의 장르를 많이 해보지 않았다 보니까 약간 서로 우리 서로 격려하고 의지하면서 촬영을 많이 해보자 라고 했는데 호흡이 정말 잘 맞았었고 그리고 정말 이상하게 묘하게 어울리는 그 느낌들이 이 화면 화면 장면 장면마다 잘 담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사실 장경 씨는 이전 전작들을 보면 그 멜로 로맨스 작품에서 굉장히 밝고 청량하고 이런 느낌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약간 어두운 결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굉장히 또 새로운 그 로맨스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그걸 이제 방송으로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 네. 좋았어요. 네. 네,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마이크 전달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NK 스포츠 금빛나 기자인데요. 네. 저는 먼저 감독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앞서 수현 씨가 사실 좀 특수 분장하고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수현 씨 이미지를 보면 굉장히 아름답고 누가 봐도 모델 같은 스타일인데 왜 어떻게 좀 날지 못하는 그런 캐릭터로 이렇게 캐스팅을 됐는지 무엇을 보고 그렇게 캐스팅을 했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천우희 씨에게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사실 전작에서 약간 이론 사기로 사기꾼으로 나오셨잖아요. 근데 이번 작품에서 되게 수상한 인물로 조금 나오게 돼요. 그래서 사실 조금 겹치는 캐릭터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좀 이런 간극을 어떻게 벌리실 예정이신지도 궁금하고요. 사실 아까 좀 포트타임 때 보니까 장기용 씨를 많이 좀 리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오기 전에 이런 포즈 같은 거에 대해서 나누신 게 있으신지 네. 자 일단 감독님 우리 수현 배우 특수 분장 그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떤 점 때문에 캐스팅을 하신 건지 생각을 특수 분장은 정말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의 너무 무지막지한 촬영하기 전에 거의 7시간 8시간씩 매번 올 때마다 그리고 촬영이 끝나면 다시 해체 작업을 해야 되고요
또 여자 배우한테 어떤 특수분장을 스킨 위에 한다는 게 굉장히 불편하고 좋지 않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큰 결심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사실은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벤치를 맞아도 한번 거절을 당해도 예, 그러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뵀었고요. 수현 씨는 너무 화려하고 완벽한 그 외모를 갖고 계시지만 저는 그 눈빛에 묘하게 많은 그 인간적인 것들을 담고 계신 조금은 다른 배우라고 느꼈어요. 그리고 아주 예전에 하셨던 짧은 어떤 그 시트콤에서 저분은 엄청난 코미디 감각을 갖고 있다는 걸 그 포텐을 알고 있었고요. 근데 지금 이 동이 복동이라는 캐릭터가 그런 애환과 코미디를 담고 있거든요. 그 코미디 부분도 사실 이제 작품에서 봐주시면 제가 보기로는 한 번도 안 본 수현 씨의 또 모습이 겉모습 말고 그 캐릭터에서도 또 한 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독님, 네. 오늘 저 특수분장하고 오기를 바라셨잖아요. 정말 촬영하고 있으면 수현 씨 특수분장이 너무 감쪽같고 너무 이상하게 또 본인은 너무 힘들지만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러블리해서 저희 일하고 있는 스태프들이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수현 씨 특수분장에서 뭐 100kg 이상 나가는 의상이랑 분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저분 누군지 모르겠는데 살만 빼면 예쁘겠다. 그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전혀 수현 씨인지 모르고. 모르고. 네, 그러니까 완전히 그 어떤 하나의 캐릭터로 완전히 탄생을 한 거죠. 또 그 전직이 굉장히 탑 모델이었기 때문에 또 수현 씨를 생각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 이야기 특수분장 이야기를 들으면서 수현 씨가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왜 그러지? 그때가 막 떠오르는 그 분장했던. 좋아서요. 재밌죠. 네, 아유, 정말. 근데 그걸 다 견뎌내고 멋진 연기를 펼쳐준 수현 씨도 대단하고, 대한민국의 특수분장이 이렇게까지 발전했다는 것도 정말,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천우희 씨. 이로운 사기꾼에선 사기꾼이었는데, 이번엔 좀 수상한 인물. 좀 어떻게 다른 점이 있나요? 차별점이? 제가 이제 지난 전작들을 다 돌이켜보면, 미스테리하거나 수상한 인물을 거의 반 이상이 거의 미스테리를 담당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에게는 왜 사람들이 어떤 의문스러움이 있나? 천의 얼굴이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물론 배우는 결국 전작을 의식할 수밖에 없긴 하지만 그게 또 어떤 뭐랄까요 프레임을 만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외의 것들의 장점이 많기 때문에 그 간극을 줄일 수 있는 거는 뭐 제 캐릭터 해석도 중요하고 하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나. 그거는 일단 장르적으로도 그리고 같이 하는 배우들 그리고 연출의 스타일이건 이런 모든 것들이 조합했을 때는 또 새로운 인물로 보여질 수 있을 것 같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간극을 어떤 의식하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가장 경계하면서 연기하지 않았고 그리고 선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어떤 비밀이 많아 보인다. 뭔가가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준다는 건 그만큼 많은 걸 담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네. 또 천우희 배우가 그걸 또 얼마나 잘 표현해 냈을지 기대가 되고 그 포토타임에서 보니까 포즈를 리더하던 모습 기자님들께서 포착하셨거든요. 저 이제 제 스태프 친구들이 요즘 하트에 대해서 언니 아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난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막 알려주는데 이제 그래도 기용 씨가 좀 긴장할 수 있으니까 같이 할 만한 건 뭐가 있을까 하고 좀 알려줬었던 거죠.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바로 또 직전에 배웠기 때문에 네. 마음이 급하셔서 요구하지 않아도 막 그 모습이 너무 좋았고 그 사실 장경 씨가 대기실에서 3년 만이라 너무 긴장되고 떨린다 막 그러셨는데 지금 좀 편안해 보이는데요. 지금 손에 땀이 흐르고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까? 티를 안 내려가고 있어. 숨기고 있는 거예요? 네. 자,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마이크 전달하고 기자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예, 기자님. 마이크 받으셨죠? 예,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경향 학영원이라고 하고요. 네.
저는 감독님하고 수현 씨께 좀 질문 좀 드릴게요. 네. 이 드라마가 아무래도 이제 그 히어로는 아닙니다만이라는 제목이겠지만 히어로 물의 성격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많은 캐릭터들이 실제로 능력을 발휘하거나 아니면 캐릭터들이 이렇게 그런 걸 발현하는 장면들을 이제 CG 처리를 하셔야 되고 수현 씨 경우에는 또 분장도 하시고 근데 그런 후반 작업의 완성도 역시 좀 그러한 장르의 또 드라마를 보시는 분들의 좀 관전 포인트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뭐 이제 가족의 서사가 먼저겠지만 그런 또 히어로스의 능력 그리고 그 능력이 발현되는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연출들도 좀 중요한 요소라고 보여지는데 좀 그런 과정에서 좀 공을 좀 들이신 느낌이 예고편에서는 보이긴 하는데 약간 그런 부분에 좀 어떻게 준비를 하시고 또 그런 부분이 또 서사를 넘어와서 또 잡아먹으면 안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런 후반 작업의 그런 용도라든가 이 CG나 이런 것들이 좀 어떠한 역할을 하게끔 연출을 하셨는지 그런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 수현 씨께는 아까 계속 이제 뭐 질문이 나오겠는데 사실 전작에서는 거의 일본어 대사를 다 처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노력이 필요한 일이고 이번 작품의 경우에도 또 이제 뭐 그런 특수 분장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나는 장면을 아마 와이어 타시고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배우들이 새로운 도전을 갈증을 갖고 열심히 하시는 이유가 스스로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좀 채우고 싶어하는 욕심이라든지 갈증이 또 연기된 갈증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현 씨께서 좀 생각하시기에 최근에 본인의 그런 연기 인생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좀 갈증이 생기고 열심히 채우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난도 있는 역할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어려운 역할들 연이어 택하시면서 좀 채우고 싶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신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먼저 감독님. 히어로물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초능력 연출이라든지 그런 것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출에 중점을 두신 부분. 히어로물이죠. 히어로물이고 초능력자들이 등장을 하고요. 그 사람들이 초능력을 되찾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이제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다 보니까 뭐 다양한 비주얼들이 아마 보시게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히어로물들과는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이 안에서는 굉장히 현실적인 히어로물이라 어떤 판타지하고 리얼리티하고 계속 충돌하면서 이야기들이 펼쳐지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연출로서 좀 생각했던 것들은 비단 이 작품을 하기 전에 그냥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현실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고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오늘 이랬단 말이야? 이런 것들이 종종 있거든요. 또 반대로 판타지 같은 일들이 벌어질 때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 작품 안에 되게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판타지는 굉장히 현실감 있게 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현실은 굉장히 판타지처럼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도드라지는 어떤 CG 이펙트들이 돋보이는 것들이 있을 거고 전혀 이걸 정말 CG로 했단 말이야? 우리 관계 제작진들만 아는 그런 CG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는 그 CG팀들이 엄청난 고생을 했지만 보시는 분들은 전혀 눈치챌 수 없는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래서 그런 판타지와 리얼리티의 충돌, 거기서 발생하는 케미스트리 뭐 그런 것들이 아마 지금 생각하시는 것들을 좀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CG에 대한 역할까지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듣고 보니까 배우분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조현탁 감독님께도 이 작품은 큰 도전이 아니었나 싶네요. 아, 그렇죠. 할 때마다 맨날 저의 능력 이상의 작품을 지금 하고 있어서 허덕이다가 하여튼 배우분들이랑 현장의 스태프들이 다 같이 똘똘 뭉쳐서 이렇게 힘을 합쳐서 해나가지 않았으면 정말 쉽지 않은 작품인 것 같았어요. 네. 그야말로 히어로는 아닙니다만 믿습니다. 예. 자, 수현 씨. 네. 요즘에 진짜 다채로운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또 기자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그 본인의 어떠한 그런 연기에 대한 갈증입니까? 아니면 뭔가 새로운 것을 또 도전하고 싶은 그런 니즈가 있으신 건지?
글쎄요, 저도 어릴 적에 외국에서 생활을 하고 한국에 와서부터는 늘 인정에 대한 갈증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한국에서의 인정. 그런데 최근에는 사실 좀 더 작품을 접근할 때 재밌다라는, 연기가 재밌어, 그래서 더 빨리 다른 작품을 하고 싶어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또 바로 선택을 하게 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감독님을 뵀을 때 감독님이 꼭 외국 감독님처럼 따로 같이 대본을 보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 단어를 바꿔보면 어떨까요? 이런 대화를 엄청 오래 했어요. 꼭 리허설 길게 하는 것처럼. 그게 너무 신선하기도 했고, 진짜 그런 과정들이, 아, 감독님은 굉장히 나에게 연기의 자유로움을 주겠다라는 어떤 힌트가 됐었거든요. 근데 진짜 현장에서 좀 날개를 정말 달아준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클리셰? 하지만 동희에게 진짜 내가 마음대로, 이만큼 애드립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런 날개를 달아주셨어요, 감독님이. 이번에 제가 봤을 때 수현 씨 제대로 인정받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발. 아니, 우리 박소희 배우도 사실 우리 선배님들 못지않게 이번에 연기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굉장히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리고 말맛이 사는 대사들을 많이 했다면 이번에 굉장히 시니컬하고 그 사춘기 소녀의 그 모습을 제대로 대사가 많이 없죠. 일단, 예. 근데 생각보다 많았어요. 아, 그래요? 네. 놀라운데요. 예. 네. 이번에 어떤 연기, 어떤 연기 변신이었는지, 어떻게 중점을 잡았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먼저 이제 제가 촬영했었을 때는 작년부터 촬영을 했었어가지고, 이제 좀, 지금으로 따지면은 중학생이 되려면 1년밖에 안 남았지만, 그때는 좀, 좀 멀었다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2, 3년 남으면 먼 거지. 네, 이나의 마음을, 이제 사춘기가 안 왔었으니까 이나의 마음을 헤아리기가 좀 어려웠었던 것 같은데, 이제 좀 더 이제 이나의 마음을 좀 더 헤아리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때는 좀 더 예전이었다 보니까 목소리가 좀 더 애기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 후시 녹음할 때도 뭔가 계속 목소리가 좀 더 좀 더 약간 톤이 낮아지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목소리가 이제 중학생이고 이제 또 그 정도 중학생이 되면 변성기 올 것 같아가지고 목소리를 좀 더 굵게 내보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좀 더 열심히 연습했던 것 같아요. 이야, 목소리, 톤, 발성까지의 변화를 주는 노력을 한 박소희 배우입니다. 이제 촬영이 끝났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중학생 되려면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습니까? 사춘기 요즘 느낌이 좀 옵니까? 언젠가는 뭔가 올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좀. 아직은 안 왔다. 예, 오면 꼭 좀 얘기해 주세요. 자,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그럼 잠시만 아까 기다려주시고 먼저.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JTBC 앤토니스 팀 황소영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장기용 씨께 질문이 있는데, 이제 3년 만에 복귀하셨는데 좀 가장 달라진 점이 있다면 3년 전과 지금의 이제 뭐 마음은 가심이나 아니면 촬영장에서의 뭔가 변화 이런 게 느낀 게 있다면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배우분들께 여쭙고 싶은 건데, 이번 작품을 통해서 이제 네 분이 얻고 싶은 수식어가 있다면 어떤 수식어를 얻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장기용 씨 뭐가 달라졌나요? 뭐 현장의 분위기 또는 본인의 마음가짐? 일단은 저의 20대를 돌이켜보면 정말 바쁘게 지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6개월이라는 공백기를 처음으로 이제 쉼이라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그게 필요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군 이제 생활 끝나고 작품했을 때 마음에 좀 안정감이 있다고 할까요? 그전에는 뭔가 좀 어디에 쫓기고 뭔가 내 마음이 급하고 마음적으로 뭔가 여유가 없었더라면, 군대 전역하고 첫 복귀적으로 이제 히어로는 아닙니다만을 준비할 때 천천히 때로는 좀 느긋하게 마음에 좀
평화라는 게 약간 이런 느낌이구나 처음 느껴봤어요. 그래서 준비도 많이 했고 그리고 3년 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만큼 그냥 이유는 딱 그거는 아, 늘 그래왔었던 것 같아요. 잘 해내고 싶었어요. 잘 하고 싶다라는 것보다 이번 캐릭터 이런 작품의 결도 배우로서 좀 잘 해냈다. 그래도 네 저한테 좀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한 것 같아서 네 저 개인적으로는 좀 뿌듯하고 네 보람 있었던 8개월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잘 해냈기 때문에 꼭 받고 싶은 수식어. 듣고 싶은 수식어 뭡니까? 느낌 있네. 느낌 있네. 장기용 느낌 있네. 살아있네. 살아있네. 장기용 살아있네. 자, 천우희 씨. 사실 수식어에 대한 욕심은 없습니다만 왜냐면 너무 많은 좋은 칭찬들을 많이 해주셔서 그런데 이번만큼은 또 생각해보자면 멜로 장인? 아, 멜로 장인. 멜로도 한번 제가. 아, 도전. 돌아보겠습니다. 가져오겠다. 네. 그동안 장르 퀸이었다면 이번에 멜로 여신. 예. 멜로 장인. 수현 씨. 아, 너무 많아요. 근데 변화무쌍한 것도 그렇고, 걸크러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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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데요. 걸크러쉬. 박수희 배우. 저는 근데 약간 이런 수식어나 이런 거를 잘 몰라가지고, 그런 거는 약간 잘 모르겠는데 그냥 저는 그냥 이제 이날을 보고서 그냥 저인지 못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저인지 모르고 이제 이제 아예 딴 사람 딱 이나 같아 보였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 배우 누구? 네, 라는 네.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 네. 박소희를 지우겠다. 네. 전에 있던 박소희가 아니다. 누군지 궁금하게 하고 싶다. 좋은데요. 네. 자,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마이크 전달할게요. 안녕하세요. 뉴스원의 안은재 기자입니다. 네. 네. 저는 그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 그 초능력자 드라마가 좀 많이 나오기도 했었고, 무빙이나 경이로운 소문 등 있었는데, 근데 그 초능력자 드라마를 보면 또 좀 중심적인 이야기가 가족애가 담긴 드라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히어로는 아닙니다도 초능력이랑 가족애를 함께 다루는 좀 비슷한 결의 드라마인 것 같아서, 이전에 나왔던 비슷한 드라마와는 다르게 히어로만은 아닙니다의 좀 차별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감독님. 예, 뭐. 히어로를 다룬 드라마들은 많았고 또 가족 이야기를 담은 것들도 뭐 영화도 그렇고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이 작품은 아까 뭐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초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가족으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걸 꼭 되찾으려고 정말 온몸 불덩이가 돼갖고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몸부림이 굉장히 우스꽝스럽고 때 되게 처절하고 그런 것들을 지켜보고 있다가 결론적으로 어떤 가족에 대한 메시지한테 닿는 것 같아서 가족이 먼저 보이고 막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가족 드라마 같은 형식으로 시작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각각의 캐릭터들이 더 중요하고 근데 저는 그런 지점들이 어쩌면 더 현대적으로 좀 와닿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혈연으로 엮여 있지만 지금 가족은 굉장히 좀 뭔가 굉장히 급변하고 있잖아요. 그 의미나 가치들이. 물론 본질적인 건 언제나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이 묘하게 뉘앙스로 초반에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뭐 늘 말하지만 이렇게 들고 있으면 무겁고 내려놓으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가족이. 그런 것들을 아주 약간 떨어져서 각각의 캐릭터로 몸부림치는 사람들로 각각의 사연들로 보고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슬며시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다른 작품들하고는 시작 자체가 다르네요. 그 초능력, 그러니까 히어로들의 그런 능력들이 막 부각이 되는데 히어로는 아닙니다만 자체는 그렇지 않고 본인의 능력을 찾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능력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리고 그 능력을 찾아서 과연 뭘 할 것인지 그것이 아마 이후의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십니까? 자, 마지막 질문 안 계시면 네, 여기서 질의응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질문을 주신 기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간이 벌써 이렇게 훌쩍 지나갔는데, 자, 다섯 분께 여쭙겠습니다. 이 작품 정말 기다리는 분들도 많지만 관전 포인트 뭔지 한 분씩 감독님부터. 방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캐릭터들이 이제 초능력자 가족으로 처음에 출발하는 연기를 선보일 텐데요. 제가 처음에 캐스팅할 때 너무너무 저한테는 중요했던 부분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캐릭터를 연기한다고 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연기의 본질은 그 기술이 아니고 진짜 그런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의 인물들한테 그런 진심이라든가 정말 그런 것들을 담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연기를 뛰어넘고 그 사람이 정말 갖고 있는 에너지가 발산해내는 그런 것들을 한번 지켜봐 주시면 그런 것들이 잘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장기영 씨 관전 포인트. 일단은 장기영의 복귀작이기 때문에 꼭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정말 이런 이야기를 본인이 하기에는 쉽지 않은데요. 저도 놀랐어요. 보통 이제 옆쪽에서 네. 해주는데 놀랐죠. 네. 네. 그리고 정말 쉽지 않은 작품이었지만 현장에서 감독님 그리고 선배님들 동료들이랑 정말 열심히 찍었어요. 네, 그래서 정말 가슴 따뜻한 드라마니까 네, 열심히 재밌게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천우희 씨. 네, 저희 드라마는 이제 판타지 장르다 보니까 사실은 볼거리가 굉장히 많지만 감독님 얘기하신 것처럼 결국은 지극히 현실적인 그리고 지금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공감할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각자 인물마다 아 그래 내가 저 마음이었지 내가 저런 아픔이 있지 라고 같이 공감할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같이 위로받고 힐링할 수 있는 좋은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드라마. 조카들이 볼 수 있는 저희 부모님과 그리고 저희 형제, 부모, 저희 조카까지 모두가 즐겁게 볼 수 있는 드라마라서 그게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수연 씨. 네, 저도 겹치는 거는 저희가 히어로지만 다 공감형 인물들이에요. 그 안에 아픔이라든지 그걸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와닿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제가 아까 걸크러쉬라고 했는데 이 둘의 케미와 더불어 여자들 간의 케미도 촬영하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자 우리 박수 배우. 일단은 관전 포인트는 이열은 아닙니다만은 또 어떤 부분에서는 재밌고 또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흥미롭고 계속 뒷이야기가 궁금해지는 내용이어가지고 계속 보시면은 이제 한 번도 빠짐없이 볼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뒷이야기가 궁금한 건 못 참죠 우리가. 그렇죠. 예. 또 엔딩 맛집으로서 기다려 주시기 바라면서 자 지금 뭐 인사도 함께 해주셨지만 그래도 짧게 끝인사 예 들려 주시죠 감독님부터. 오늘 바쁘신 일정 다 있으시고 하실 텐데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5월 4일 토요일 첫 방이니까요.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기영 씨. 네, 저희 드라마 히어로는 아닙니다. 히어로는 아닙니다만 많이 아껴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이 씨. 네, 오늘 자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드라마 정말 저 찍으면서 정말 행복했던 드라마였는데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영 씨. 네. 제 한계도 경험했지만 굉장히 매일매일 촬영장이 행복했던 기억이 있어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박수해 주세요. 저희 드라마 엄청 재밌으니까 꼭 많이 봐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5월 4일입니다. 5월 4일 토요일 밤
10시 30분에 첫 방송되는 JTBC 토요일 드라마 히어로는 아닙니다만 많은 사랑과 응원,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는 진행의 박경림이었고요. 함께 일어나서 인사드릴까요? 네, 이상으로 제작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